아, 저거 찍어야 돼요? 찍어야 돼요? 아, 찍어야 돼요. 왔는데. 아, 아 이거 안 찍고 싶은데. 괜찮잖아요? 어. 네, 시흥역 쏘아 왔습니다. 이거 저 드래프트 때 드래프트? 네. 드래프트 이후로 원정 빼고는 처음이야. 역시 서울이나? 처음에 코엑스 있었거든요. 좋더라고. 길 잃어버리고.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아 들고 다니지 말자. 여기 나도 네 거 안 집어봐. 형들 어디야? 모를래. 그럼 승민이 형 누구야? 승민이 형 빠졌는데. 여행? 승민 선수 여기입니다. 어, 야, 근데 안녕하세요. 저 선수는 양호한데요? 아, 이거는 아, 나와봐, 나와봐. 오늘 너무 뛰니까 제 거 좀 달래주세요. 드래프트 정장 한 벌, 한 벌 신사. 근데 사실 나도 어색하네요, 되게 신기하다. 아는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. 근데 들어가셔도 근데 경기나 사진 안 찍고 근데 저거 찍으셨어요, 혹시 사진? 아, 저거 찍어야 돼요? 찍어야 돼요? 아, 찍어야 돼요. 왔는데. 와... 아, 이거 안 찍고 싶은데. 아, 이거 잠가야 돼요? 아, 방금 술에 취소된 돼요. 아, 예. 그래서 당당하게 다 같이. 태현이 형 4시 본데 죄송해요 4시 본데 일주일 알았으면 4시 본데 저도 그 얘기 만나가 진짜 궁금하지. 저는 서울 12시 15분에 도착했어요. 네 미용실 가려고 빨리 온 거 아니야? 혹시 안 갔어? 예, 엑스코가 아니 너 때문에 엑스코라 그러잖아. 아 얘가 카톡으로 갑자기 어디 아니 어디냐니까. 맞죠? 저 코엑스인지 엑스코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니 너 때문에 말렸잖아. 대성이 형 올 때가 됐는데 대성이 형이 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형들이 와줘야 돼. 어떻게 입고 오실지가 가장 궁금한데. 예, 저 금목걸이 했다 해 제 손목 걸겠습니다. 나도 금목걸이 했다 해 해야지 금목걸이 해. 네. 너 이리 와봐. 괜찮잖아요? 어. 네, 시흥역 쏘아 왔습니다. 제가 내일 수술을 해요.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분 좀 내려고 네, 가고 왔습니다. 뼈 이식여가지고 골반뼈 떼가지고 붙이고 나사밥 하는 말은 복잡한데 손이니까 네. 그게 걱정은 안 하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상한 암호 안 주나? 페어플레이 공로상 이런 거. 저희 굉장히 텅텅 비어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전부 다 오는데 우리만 세 명 내려와 가지고 자리는 또 가운데다 줘버렸네. 어, 야, 이거 좀, 어, 야, 이거 좀 그 가스 천천히 전해줄 수 있어? 어, 우리 다 오는 줄 알았나? 부탁한다. 그냥. 야, 요즘은 청첩장이 이런 거 마음 전하실 곳 해가지고 여기 뭐 계좌번호를 붙여서 주네. 청첩 많이 받네요. 두 번 못해요 결혼. 촬영하는 거랑 이 결혼 준비하는 거랑 두 번 절대 못해요. 정말로 혼인신고는 두 번 해가지고 뭐 사는 건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그럼 KBL 사장님 법리세 저는 2014년 서울상 서울 대부분 이발을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관 장애인이고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셨어요. 그냥 뭐 지각하고 차가 너무 많이 있네요 대구에서. 이쯤은 형 거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. 아니, 지금. 아니, 전성현 때문에 나눠주라고 전 진짜 별로 없을 거야.
매해 2-3구 페어플레이 상이 수상자가 나오고 나면은 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. 상은 아마 안 주나? 페어플레이 상에. 시상식까지 와보니까 이제 정규리그가 확실히 끝났다는 게 느껴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. 선배님들이니까 선배님들이 저렇게 상 받고 소감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감명 깊게 받고 저도 언젠가는 저 시상식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비시즌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는 프로 온 거 자체가 일단 실감이 안 났었는데 올해를 이제 시상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기분은 되게 묘하네요. 그래서 일단은 시상식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약간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기 올라와서 상을 뭐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진짜 한 해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를 이제 확 체감한 것 같고요. 어리고 많이 부족한 저를 많이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뻐해 주신 저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팀 성적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다음 시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내년에 열심히 해볼게요. 아, 올 시즌 되게 뭐 감사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. 뭐 팀 성적이 좀 아쉬워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팬분들께서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유독 더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지금 내일 바로 손목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요. 사실 뭐 큰 계획 같은 것보다는 빨리 건강을 찾아야겠다라는 게 우선이에요. 이제 건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올 시즌이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절실부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 시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